국민의힘 당권 경쟁이 본격화한 가운데 한동훈 대세론에 대한 견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나경원, 원희룡 후보의 연대론까지 거론됐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전 대표의 단독 출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당대표 선출 방식을 놓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서정욱, 장현주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말씀드린 대로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이 한동훈 대세론의 견제를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나경원 후보는 어대한에 물음표가 많이 붙는다. 당원들은 여론조사 인기와는 다르게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원희룡 후보는 한 후보가 당대표로 나오기 위해서는 최소한 대통령실과의 갈등을 해소하고 나와야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윤상현 후보는 절윤이 된 배신의 정치가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먼저 한동훈 대세론에 대해서 나머지 3명의 주자들이 본격적인 견제를 하는 이 모습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마 근데 이번 구도가요. 한동훈 대 네. 그다음에 그 반 한동훈 1대 3 이런 데 구도로 흘러가는 거는 맞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 누가 좌우하냐면 영남권의 그 책임 당원들이 제일 이게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그 비율로 한 40% 정도 되는데 당원 중에 응집력이 강해요. 응집력이. 그래서 이제 이 근데 문제는 영남권의 당원들은 이제 여론조사에 안 잡힙니다. 네. 잡힐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의 지지층을 대상으로 이제 여론조사하면 한 위원장이 상당히 많이 노는데 근데 당원 가지고 여론조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명부가. 따라서 이제 그 저는 아마 이제 그 대표를 해봐야 알겠지만 결선 투표까지는 이게 무조건 간다 이렇게 보고요. 결선 투표인데 그 가기 전에 원희룡 나경원이 단일하느냐. 이게 결선 투표에서 단일하느냐. 이것만 이게 남은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선 투표까지 무조건 간다는 말씀은 한동훈 대세로는 이미 약간 좀 옛날 얘기가 됐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1차에서 이제 50%인데요. 아마 국민의힘 지지층 상대로는 50% 여론조사 놓긴 놓지만 그렇지만 이게 당심은 또 달라요. 옛날에 나경원, 이준석 후보 붙을 때요. 네. 그때도 이제 그 여론조사는 이준석 후보가 아주 앞섰어요. 근데 까보니까 나경원 후보가 이제 4% 오히려 당원들 앞섰던 거죠. 그 이야기를 나경원 후보가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따라서 이제 여론조사 가지고 판단이 어렵고 당원들은 이제 거의 뭐 친윤 하고 이제 그 친한 이런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 어대하는 무너졌다 이래 봅니다. 네, 결국은 개표를 해봐야 알 수 있을 것이다. 네. 이런 전망이신데 네. 장현주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일단 한동훈 전 위원장 대 그리고 나머지 후보의 1대 3의 구도가 지금 좀 공고화되는 분위기거든요. 그리고 또 다소 과열되는 분위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서로를 향한 또 공격들의 수위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당대회가 좀 과열 양상으로는 분명히 가는 것 같은데 사실 이 1대 3의 구도가 좀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그렇다면 어대한 그러니까 어차피 대표는 한동훈이라는 그런 어떤 기류가 깨질 것이냐 또는 균열이 있을 것이냐 이제 이런 부분인데요. 네. 사실은 이 부분이 결국 1대 3의 구도가 계속 강화가 돼서 어대한의 어떤 구도가 균열이 나거나 또는 나아가서는 무너질 가능성도 저는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또 역으로 생각해보면 이런 분위기에서는 또 한동훈 전 위원장의 지지층들이 결집할 수 있는 효과가 있거든요. 오히려 반작용이 일어나서 한동훈 전 위원장이 왜 1대 3으로 한동훈 전 위원장에 대해서만 이렇게 견제를 하냐라고 하면서 지지자들이 결집할 가능성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 전당대회 초기에 드러났었던 어대한의 기류는 이미 흔들리고 있다 봐야 될 것 같고요. 결선에 갈 가능성은 매우 높아졌다 이렇게 네. 봐야겠습니다. 네. 나경원 원희룡 후보 연대론에 대해서 원희룡 후보는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나경원 후보는 선을 그었습니다. 자, 오늘 SNS에 일부 친윤의 기획 상품처럼 등장한 후보와 연대할 생각도 없고 가능성도 없다 이렇게 밝혔는데 연대론을 상당히 강하게 부인한 모습입니다. 지금은 이제 그 득표 전략상 지금 이제 연대하면 원희룡 후보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분위기거든요. 따라서 이제 그 아마 강하게 부인을 하지만 제 생각에는 이게 그 언젠가는 연대한다고 저는 봐요. 다만 이제 그 결선 투표 가기 전에 미리 연대하느냐, 아니면 이제 결선 투표 가가지고 누가 2등이 된지를 보고 연대하느냐 이것만 이게 남아 있다고 저는 보이고요. 왜 또 연대하느냐면요, 두 분에게 목표가 틀립니다. 목표가 같으면 이게 연대가 어려워요. 근데 원희룡 후보는 목표가 이제 대권입니다. 근데 나경원 후보는 대권을 포기했습니다. 본인은 이제 서울시장이 꿈이에요. 꿈이 다르기 때문에 연대할 수 있는 거죠. 서로 연대해서 원희룡 대권, 나경원 서울시장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연대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연대할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뭐 정치는 생물이라고 하니까 당연히 연대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나경원 후보로서는 지금 당장은 연대에 대해서 선을 긋고 있지만 뭐 단일화 내지는 이 연대 가능성에 대해서는 뭐 본인 스스로 선택하는 상황이라기보다는 타의에 의해서 어쩌면 상황이 어쩔 수 없어서 선택하게 되는 경우도 그동안의 정치 경험상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1차 투표에는 아닐지언정 결선이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상황상 연대를 할 가능성 또는 단일화를 할 가능성은 열려있다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사실 나경원 후보가 본인이 이제 상대적으로 개파색에 가장 엿다라는 부분을 강점으로 제시하고 있기도 하지만 사실 뒤집어보면 그것이 약점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개파가 없다, 그 개파가 엿다라는 것은 도와주는 의원들이 적을 수밖에 없다라는 뜻이거든요. 또 원희룡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친윤계의 지원을 받는 것 아니냐라는 해석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 한동훈 전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뭐 친한계를 구축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에 비한다라고 한다면 나경원 의원으로서는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더 흔들리는 그런 입지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입지가 계속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결국에 가서는 연대 가능성이 열려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한동훈 후보는 일부 친윤 진영의 공격에 대해서 거야 폭주 때는 몸을 사리더니 내부 공격 때는 권모술수가 난무한다 이렇게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 특정인을 지키기 위해서 정치하지 않는다. 또 야당의 김건희 여사 특검 주장에 대해서는 법 앞에 평등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한동훈 위원장의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아마 근데 이런 부분들이 그 윤석열 대통령을 강력 지지하는 이런 데 보수층에서 한 위원장을 이제 비판하는 지점이 바로 이런 부분이죠. 네. 얼마 전에 그 최상병 특검도 받겠다. 네. 물론 이제 단서는 달았죠. 공정하게 추천한다는 전제하에. 그래서 이제 뭐 그 부분도 상당히 논란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정치하지 않는데 이것도 상당히 그 대통령실에서 들으면 기분이 나쁜 이런 데 워딩이라 봐야죠. 그런데 저는 여당의 당대표라면요. 대통령과 이제 운명 공동체로서 지금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부터 온갖의 임기단축 개헌까지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을 똘똘 뭉쳐서 어떻게든 지켜야 된다. 이게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키기 위해서 정치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도 법 앞에 평등해야 된다는 게 뭡니까? 제가 보기에 우리 저는 역차별을 받고 있다 봐요. 오히려 이제 그 일반인 같으면 아무것도 아닌 죄인데 선물. 그런데 오히려 대통령 영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지금 전담팀까지 구성해가지고 이렇게 수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평등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저는 집권당의 대표로 놓은 사람이 워딩으로는 안 맞다 이렇게 보고요. 이런 것 때문에 영남권을 중심으로 당원들이 상당히 그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네, 장현주 변호사께서는 네. 한동훈 후보가 윤상현 후보가 제기한 한동훈 후보가 당대표가 될 경우에 윤 대통령이 탈당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밑도 끝도 없는 얘기다. 이런 반발을 하기도 했습니다만 대통령이나 특정인을 지키기 위해서 정치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한 한동훈 위원장 입장 과연 어떤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한동훈 전 위원장은 지금 딜레마 상황인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두 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잡고자 하는 것 같아요. 결국 총선에서 참패하면서 드러났던 그 국민들의 민심, 국민적인 눈높이도 쫓아야 되고 그리고 또 당심도 쫓아야 된다라는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 위함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전 위원장 입장에서는 사실 이번 전당대회에서 당대표가 되는 게 최종 목표는 아닐 거예요. 당연히 그 이후에 대권에 대한 또 도전의 꿈이 있을 텐데 그러면 나중에 대권을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사실 국민의힘 내부의 당심에만 쫓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번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도 따라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대통령실과의 어느 정도의 관계 재정립을 해주는 것이 다음 대권 후보로서 본인의 정치 행보에 도움될 거다라는 판단이 있을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 두 가지가 상충된다는 겁니다. 지금 계속해서 뭐 대통령실을 향해서는 대통령실이 듣기엔 불편한 이야기들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이 들으시기에는 아 그래 한동훈 전 위원장이 다음번 대권 주자로서 또 국민 눈높이에 맞춰간다라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 국민의힘 내부에 계시는 전통적인 지지자들, 당원들 입장에서는 도대체 집권 여당 당대표가 3년 가까이 임기가 남은 대통령과 척을 져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라는 의문을 들게 할 겁니다. 결국 굉장히 불안해 보이는 요소가 있기 마련이고요. 따라서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 룰 자체가 8대2로 당심이
입니다. 그럼 당연히 한동훈 전 위원장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대통령실과 각을 세우는 것, 이것 자체가 본인에게 유리할지에 대해서 지금 고민에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 한동훈 후보가 오늘 대구로 향하는데요. 홍준표 대구시장에 이어서 이철우 경북도지사와의 만남도 불발이 됐습니다. 이철우 지사와의 만남이 불발된 배경은 뭐라고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또 이 부분은 영남권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아마 이제 그 한 위원장은 홍준표 시장의 불발보다요 이철우 도지사 불발이 훨씬 저는 뼈아프고 타격이 클 거로 봐요. 왜 그러냐면 이제 홍준표 시장은 옛날부터 계속 한 위원장을 거칠게 원색적으로 이제 비난을 해왔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아마 대구에서 영향력이 홍준표 시장이 아주 크진 않아요. 왜? 위원장들하고 국회의원들하고 사이가 썩 원만한 건 아니에요. 따라서 이제 홍준표 시장의 비판보다 이철우 도의사는요 나름대로 상당히 좀 합리적이고 온건한 분이죠. 그런데 경북에서는 절대적인 영향력이 있어요. 도지사 선거를 하면 결과를 보시면 알겠지만 상당히 그 경북이 또 당원이 많아요, 대구보다. 그러면서 영향력도 커요. 그다음에 합리적인 분이에요. 이분이 왜 면담까지 거부할까? 이거는 이제 당원들이 상당히 의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게 아마 대통령과 관계를 의식한 게 아닌가. 저는 이철우 도의사가 이렇게 보이고요. 이 부분을 한 위원장이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이게 큰 숙제입니다. 예, 그렇죠. 사실 한동훈 전 위원장 입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씁쓸할 것 같아요. 사실 정치에 입문한 지가 얼마 되진 않았지만 입문하고 나서 국민의힘 내부에서 항상 어디를 가든 환영을 받았고요. 또 당원들한테 항상 격렬한 지지를 받아왔던 한동훈 전 위원장인데 그 당 내부의 유력한 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는 홍준표 지금 지사와 시장과 그리고 이철우 지사한테서 지금 뭐 거의 문전박대를 당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본인으로서는 참 씁쓸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근데 역으로 생각해본다라고 한다면 이철우 지사도 만약에 영남의 분위기가 한동훈 전 위원장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이었다라고 한다면 면담을 거부하기는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근데 면담을 저렇게 공개적으로 거부할 수 있었던 건 영남의 분위기 자체가 심상치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철우 지사가 공개적으로 면담을 거부했다 이것 자체는 영남의 지금 표심이 상당히 한동훈 전 위원장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민주당도 본격적인 전당대회 준비에 착수를 했는데 대표직에 사퇴한 이재명 전 대표의 단독 입후보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전당대회 준비위원회에서 마련할 대표 선출 방식 추대냐 아니면 이재명 전 대표의 찬반 투표냐 원샷 경선이냐 여러 가지 대안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이재명 전 대표도 공식적으로 출마를 하겠다라고 밝힌 건 아닙니다만 연임 도전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대항만은 아직까지 눈에 띄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그렇죠. 앵커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일단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얼마 전에 사퇴를 했지만 아직까지는 공식적으로 출마 선언은 안 했거든요. 네. 물론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 자신의 이제 메시지를 좀 정리해서 국민들께 왜 이재명 대표가 지금 시점에 다시 연임을 해야 되는지 그 당위성을 설명드리는 자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단독으로 출마를 하게 될 경우에는 민주당이 전당대회를 어떤 방식으로 꾸려가냐에 대해서는 고민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직까지는 지금 뭐 다른 분 중에서 출마를 하시겠다라는 분이 공식적으로 나오지는 않고 있고 뭐 물밑에서 뭐 몇 분이 거론되시긴 했지만 그분들도 지금 공식적으로는 뭐 아니다라는 의사를 타진하고 있는 네.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단독으로 출마한다라고 하더라도 뭐 추대 방식보다는 적어도 찬반 투표나 원샷 경선을 통해서 지역을 순회해서 지역 당원들은 다 만나되 서울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전당대회를 하는 날에 모든 투표 결과를 공개하는 방식의 원샷 경선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는 하고요. 뭐 이런 부분들은 아직 확정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이재명 대표가 국민들께 내놓을 메시지 이것부터 좀 차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직 이재명 대표도 출마하겠다라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 이재명 대표의 대항에서 나온다는 후보가 거론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대라든지 찬반 투표로 전당대회가 진행될 가능성에 대해서 서정욱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그 사퇴를 했다는 자체가요 출마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출마 안 할 것도 이게 임기 끝까지 지키지 네. 굳이 미리 왜 사퇴를 합니까? 뭐 출마 선언을 했다고 보고요. 아마 이제 최고위원은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대부분 친명이지만 그렇다면 이제 뭐 원샷 경선이든 저는 경선은 해야 된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런데 문제는요. 문제는 이제 앞으로 대선 후보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은 이제 당대표니까 단독로도 뭐 넘어가지만 다음에 대선 후보를 정하는데도 이재명 대표 한 명밖에 없다. 물론 이 김동연 경기도에서 약간의 변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분도 이게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면 도지사 연임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게 당으로는 재앙입니다. 원래 이렇게 다양한 후보들이 뜨겁게 경쟁해야지 시너지 효과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재명 1인 체제, 1급 체제가 당대표 4년 연임으로 간다면 그럼 이게 다음 대선 후보도 뭐 사법 리스크가 아니라면 이재명 대표에 누가 있겠어요? 갑자기 당대표도 아무도 없는데 갑자기 대선 주자가 하늘에서 떨어질까요? 이렇게 되면 이게 민주당은 정권 탈환에 엄청나게 마이너스 적신호가 될 겁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이게 저는 이재명 대표가 아직 결심 안 했다면 여러 사람을 키워야 돼요. 본인이 안 놓으면요. 여러 사람들이 경쟁하고 또 이게 뜹니다. 지금이라도 이게 좀 마음을 바꿔서 본인이 꿈이 대통령이라면 과연 이게 내가 당대표 연임하는 게 대권에 도움될지 안 될지 이걸 한번 숙고해 보세요. 정성호, 김영진, 7인의 원로들의 한번 고언을 한번 고민해 보세요. 예. 주제를 돌려보겠습니다. 오늘 22대 국회 개원 28일 만에 원구성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하지만 상임위 운영, 특히 법사위를 두고 좀 시끄러운데요. 국민의힘이 그저께 법사위 회의와 관련해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를 했고요. 또 정청래 방지법도 논의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청래 위원장은 나도 국민의힘 의원들을 제소하겠다 이렇게 맞받아쳤는데 네. 이 법사위를 둘러싼 공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국민들 보시기엔 참 불편할 것 같기는 합니다. 여야가 좀 협치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분명한 건 국민들께서 여야가 협치해서 이제라도 제대로 일하는 국회를 보고 싶으셨을 텐데 이렇게 뭐 제소가 난발하고 뭐 고발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국민들이 기대하는 모습이 아닌 건 분명해 보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뭐 여야 간에 지금 뭐 국회 파행의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요. 그렇다 하더라도 국민의힘이 사실 그동안에 국회를 보이콧해 왔었거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국회에 복귀를 하고 이제 상임위 구성이 완료가 된 것인데 그 과정에서 상임위에 대한 좀 준비가 덜 된 것은 아닌가라는 부분은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동안 국회가 보이콧하고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의 의원들이 본인이 상임위에서 그럼 의원이 된다라고 한다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또는 이제 국회 내에서 어떤 부분을 질의할 것인지에 대한 만반의 준비가 과연 되어 있었는지는 좀 의문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회 내에서 특히 상임위에서 나오고 있는 국민의힘의 어떤 질의 수준들은 사실 집권 여당 의원으로서 저게 맞나 싶을 정도의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국민들께서 놓치지 않고 보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서로 간에 이렇게 제소나 뭐 고발이 난발하는 것 자체는 지금 22대 국회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국민적으로 봤을 때도 실망이 너무 커질 것 같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서로 간에 좀 자제가 돼야겠다 생각됩니다. 네, 서정욱 변호사께서는 법사위 운영에 대한 공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이제 정청래 위원장의 급소가 몇 급입니까? 국회의원들의 급소가 뭐예요? 국민의 저는 종이라 봐요. 그냥 차관급 대운지 뭐 장관급 대운지는 모르겠는데 본인들이 얼마나 높은 자리인지는 모르겠는데 일국의 국방부 장관이나 제복 입은 군인들을 나가서 10분씩 손들고 발들고 서있으라 이렇게 모욕 주고 조롱할 만큼 높은 사람입니까? 이 사람들이 대통령보다 높은 사람들이에요? 제가 보기 국민의 종입니다. 그러면 이게 겸손하게 낮은 자세로 이게 진실을 규명하면 되는 거지 왜 모욕을 주고 합니까? 제복이면 군인을 사과하고 가는데 자기 마음에 안 들어 토단다고 10분 나가서 이게 반성해라 이런 권한이 국회 법에 어디 있습니까? 저는 이건 정말 이게 월권이고요. 직권남용입니다. 정청래 위원장 직권남용으로 모욕으로 고발한다 하니 법에 엄중한 처벌을 받으시고 그다음에 그 윤리 제소했으니 징계하고 그다음에 정청래 방지법 빨리 만들어서 위원장이 이런 진행을 못하도록 이렇게 막아야 됩니다. 어느 상임위원장이 이렇게 제복 입은 군인들 나가서기 벌써는 이런 군인이 규정이 없어요. 다만 이게 소란을 부리거나 뭐 난동을 부릴 때 질서주의에 퇴장을 시킬 수는 있지만 자기 마음에 답변이 마음에 안 든다고 이렇게 모욕 주는 거 이거 갑질 중에 갑질이다 이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선서 거부권 있죠. 이거는 우리 국회 정원 감정에 관한 법에 보면 자기 사건일 때는 선서도 거부할 수 있고 그다음에 선서한 다음에 정언도 거부할 수 있고 다 법에 명시돼 있잖아요. 법이 부여한 권한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완전히 고함치면서 고발하겠다고 하는 이것도 월권입니다. 그걸 이게 그럼 법에 그런 권한을 빼든지 모든 사람 다 선서하고 자기 다 진술하게 하든지 앞으로 이런 진행이 있어서는 안 된다.
정청래 위원장 진짜 반성해야 됩니다. 본인이 10분 퇴장해서 반성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정욱, 장현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